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하시는 질문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세금을 줄여주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세무사한테 내는 비용 중에 기장료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조정료가 뭐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기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서 발생한 매출과 회사에서 쓰는 비용에 대해서 매일매일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장부를 작성할 때 가계부처럼 현금 입금, 현금 출금 이런 식의 단식 부기로 작성하지 않고요.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서 복식 부기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차변 대변의 용어는 대표님들한테 중요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식 부기로 기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법인 사업자는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 부기 의무자죠. 이렇게 매일매일의 매출과 비용을 복식 부기로 기장을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라는 재무제표가 나오게 됩니다. 1년치의 매출과 비용을 뺀 나의 순이익을 딱 1년치만 보여주는 손익계산서와 우리 회사가 처음 스타트한 시점부터 매년 매년 쌓아온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주주나 채권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책에 나온 어려운 용어로 말씀드려서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주주라는 것은 이 회사의 주인을 말하는 거죠. 사장인 내가 될수 있고, 우리 가족이 될수 있고, 또는 투자를 한 분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대표적인 예는 은행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우리는 채무자가 되고, 은행은 채권자가 됩니다. 은행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이자율을 정한다든지 대출 금액을 정한다든지 하겠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필요한 겁니다. 설령 대출을 하지 않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할때 재무제표를 필수 서류로 첨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개인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법인은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국세청에 신고하는 이 세무신고는 회계 기준이 아니고 세법 기준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는 분명히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했겠죠. 그러나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세법 기준은 회계 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3월이나 5월에 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할때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평소에는 은행 대출 용도라든지 또는 복식부기자 첨부 서류 때문에 재무제표를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세금 신고할 때는 세법 기준에 따라서 또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회사에 두 가지 종류의 재무제표가 있게 되겠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시간과 인력 낭비, 즉 비용 낭비가 있겠죠. 그래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세법 기준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이나 5월에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세법 기준에 맞게 조정을 하는 작업을 하죠. 그 작업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조정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대표님은 나는 절세를 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꼭그 말이 100%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회계 기준과 세법 기준이 대한민국에서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세법 기준대로 맞추어져서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하는 작업에 대한 보수가 조정료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3월, 5월에 세무대리인들이 세법 기준에 맞게 조정을 한후 최저한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공제 감면 등의 혜택을 검토해서 최종 납부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넓게는 이 조정에는 절세를 하는 활동도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왜 회계 기준과 세법 기준을 다르게 해서 뭐 이런 불필요한 조정 과정을 하게 만드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회계 기준은 다양한 방법을 인정해 주는 대신에 세법은 공평과세를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세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이 발생하게 되고요. 기타 공제 감면 등이 들어가서 우리 회사의 세금을 최저한으로 줄여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정을 잘 이해하시고 조정료를 지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